보마. 다음은 농협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농협은 그러면 어떠한 혜택이 있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멤버십은 넘어가고요. 보험료 일단은 최대 3%까지 할인하는 바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 사랑 기부제, 고향 사랑 뭐 기부제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요. 넘어갈게요. 별로 쓸데없는 것 같아요. 네, 하고. 자, 예정이율 3% 전체 상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올라갔다는 건 보험료가 그만큼 내려갔다는 거죠. 일단은 뭐 급배수, 그 다음에 주택 임시 거주비, 스프링쿨러 이런 게가 탑재가 되었고요. 질병수습비, 포트폴리오 관리 폐지, 그래서 어린이보험, 그 다음에 성인보험 이 모두가 질병수습비 포트폴리오가 관리가 폐지되었고요. 1개 약당 질병수습비 담보군의 보험료가 약 40%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고요. 질병수습비, 질병 1호종 144대 질병수습비, 그 방문검진도 기준이 완화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농협손해보험 할인의 끝이 없다. 일단은 농협손해보험이 어린이보험 대표 상품이잖아요. 좀 긴장해야 돼요. 왜? 하나, 이따가 상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하나 손해보험에서 3월 6일날 따끈따끈한 어린이 신상품이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은 좋기 때문에 농협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가성비급 건강보험 최대 11%까지 할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험 최대 7%, DB손해보험이랑 똑같네요. 여기다가 뭐 고향사랑 기부제, 다자녀, 조부모, 기계약자 할인, 이렇게 총 받으면 매우 큰 자랑이, 할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패스, 뭐 건강보험에서는 부부가입 시 2%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승승장구 재산 13%까지 할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먼저 화재보험, 저 보험왕은 인보험도 바쁜데 화재보험 솔직히 잘 추천을 안 해드려요. 근데 화재보험 간략하게 한번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신규담보가 탑재가 되었어요. 급배수, 누출, 손해. 1급, 2급 건물 위험, 이제 안전한 같은 경우는 200만, 아파트는 300만까지 가능하고요. 3, 4등급은 인수가 불가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모두 가능하고 동파, 노후로 손해보상도 가능하고요. 건축연도도 1급은 20년 이하, 그리고 2급은 10년 이하만 얻기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 임시거주비, 풍수재해나 지진, 대설 1위부터 60일 한도로 하루에 2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스프링클러 누출 손해 이런 것도 건물 300만원, 일반가지 3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투패스 초간편 보험이에요. 암뇌심, 그래서 5년 이내에 이제 암뇌심 진단만 아니었어도 가입이 되고요. 중대질환 5년 이내에 암뇌심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 요건요 355가 아니고요 투패스이기 때문에 투패스 말 그대로 3.1 보험이에요. 3.1.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재진단 받은 적이 있냐, 1년 이내에 중대 질병 걸린 적 있냐, 요것만 아니면 다 프리패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자, 3.1 상품에도 이제는 3.N.O. 한도만큼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 2,000만원까지 내열간, 허혈성도 2,000만원, 암 3,000만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내열간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305 상품보다 저렴한 투패스 초간편으로 가입하세요. 이런 식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넣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이렇게 넣으셔도 그리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은 네, 좀 헷갈리시니까 이거 좀 이걸로 바꿔볼게요. 이거 바꾸니까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바꾸니까 안 보이니까 채팅을 네, 이렇게 해주면 보이네요. 네, 채팅이 좀 이렇게 어두워가지고 좀 안 보일 줄 알고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저 보호막 지금 라이브 생방송으로 3월 신상품 올려드리고 있는데 질문해 주시면 저 보호막이 중간중간에 질문에 대한 답변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투패스 건강보험 일단은 2대 진단비 감액 면책 지급 조건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농협 같은 경우는 90일 조건이 없어요. 그 1년 미만 시 50%. 하지만 타사는 투패스 타 면책 기간 그리고 50%도 아니고 10%밖에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3월에 이런 신상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데 너무너무 가입 한도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VIP 플랜도 있어요. 그래서 2,000만 원, 40대도 2,000만 원, 60대도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VIP 플랜 뭐 별로 없고요. 이번에는 농협은 솔직히 큰 그런 건 없네요. 왜냐면 뭐 별로 내용이 2월달이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자, 성인보험이에요. 가성비 국건강보험 심혈가 500만 원, 그 다음에 최대 5,000만 원 암은, 그 다음에 질병위장이 80% 미만은 5,000만 원, 2대 질병은 2,000만 원씩, 그 질병 수두비는 30만 원, 상해 수두비는 100만 원, 1호종 수두비는 900만 원, 1종 30, 2종 90, 3종 150, 4종 얼마죠? 500, 400, 5종 900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상해 수두비, 1호종 수두비는 1,500까지. 이렇게 해서 보시, 1종 30, 2종 90, 3종 150, 아 죄송합니다. 4종이 300이네요. 5종 900. 이런 식으로 가입해도 수두비 보험, 네, 질병 수두비, 상해 수두비, 종 수두비, 내외과 허혈성, 매월 지급이 되죠. 이렇게만 가입해도 20년 날 100세 만기로 40세, 50세 기준으로 4만원, 5만원대. 물론 타사보다 보험료가 좀 약간 비싸요. 근데 한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1종부터 3종이 가장 많이 걸리잖아요. 1종 30, 타사는 다 20이에요. 타사는 이 정도 50이에요. 하지만 농협은 90. 3종은 타사는 200인데 좀 낮긴 하네요, 농협이. 어쨌든 간에 1, 2, 3종이 비가연, 카테터 내시경, 요런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농협에 대해서도 1, 2종 큰 보장이 좋아지네요. 자, 다음은 가성비 9플러스 어린이 보험이에요. 보험료 납입 면제, 납입 지원이죠. 납입 면제가 아니고 유사암 진단, 또 50%는 지원을 해준다. 이런 간단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혈관 기타 부정맥 500, 2대 질병 5,000만 원, 암 1억, 유사암 2,000만 원. 네,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된다. 요건 뭐 다 뭐 그 전에 내용이기 때문에 솔직히 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